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성철 스님이었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선사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큰스님께, 큰스님은 불성을 보셨습니까? 불성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못 봤다. 난 그런 거 모른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아, 이 사람 도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봤다고 해야지 옳을까요? 안 봤다고 해야지 옳을까요? 여러분 눈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눈이 있죠? 그러면 눈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확실히 알죠? 왜 알까요?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다라는 작용 때문에 내가 눈이 눈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이 눈을 안다고, 봤다고, 눈이 눈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엄밀히 따지면 눈이 눈을 본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럼 눈이 눈을 봤냐 물어보면 봤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눈이 눈을 본 거기도 하지만 안본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안 봤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눈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작용하고 있잖아요. 작용하고 있는데, 명명백백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이 없다고 할수 있어요? 내가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수 있고, 어떻게 내가 눈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할수 있어요? 눈은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늘 살아있고, 내가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눈을 보는 겁니다. 이게 견성하듯이, 눈을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이 다른 것들을, 모든 것을 보는 걸 통해서 자기 눈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견성이라고, 본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본다라는 표현보다도, 본다는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둘로 나누는 표현과 가까워서, 그냥 확인한다, 혹은 개합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게, 확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가 하나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눈이 눈을, 다른 걸 보는 걸 통해 눈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개합한다는 말, 하나가 된다는 소리, 하나가 된다. 눈이 보는 걸 통해서 눈이라는 걸 확인, 그 자리에서 그냥 확인하는 건 거잖아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처럼 여러분은, 아, 이런 말이 참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말이에요, 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해도 안 되고, 안 했다고 해도 안 되는데, 말에 걸려 넘어질 필요는 없는데, 눈이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내 눈이 있다는 걸 확인하죠. 확 명명백백하게 눈이 있잖아요. 눈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듣는 무언가를 확인하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죠. 눈이 이렇게 딴걸 보면서 내 눈을 확인은 하지만, 내 눈이 거울을 통해 본거 말고, 이 눈이 진짜 내 눈을 그냥, 얘가 얘를 직접 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고 있는 것을 딴걸 보는 걸 통해서 이 눈을 확인하듯이, 이 자성, 불성은 크기가 없고, 모양이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눈 깊고 현 뜻으로 만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 그러죠. 색깔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고, 감촉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알려지는 무언가가 아니다. 알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세간의 도구로 접근 불가하다. 그게 출세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불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눈이 눈을 확인할 수 없듯이. 불성을 확인할 수 없어요. 볼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걸 보듯이 F형지를 봤잖아요. 이걸 보는 것처럼 불성을 이렇게 볼수 없습니다. 그냥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개합할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듣는 것을 통해서, 뭔가가 있으니까 듣는구나라는 건 확실하죠. 그건 명백하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때 또 지금 다시 일로 돌아오면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부모님의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건 명백해요, 그죠? 명백하게 그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어딘가에서 온진 모르겠어요. 보이는 게 아니니까. 어디서 온지 안 보이잖아요. 어디에서 그 이미지가 떠올랐는지 알수 있어요? 여기 어디 같긴 한데, 눈앞에 어딘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은 뇌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앞이라고도 하고 이러지만, 그건 다 생각이고,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모를 뿐입니다.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그 생각이 떠오르긴 했어요. 어딘가에서. 여기 가까운 어딘가에서. 허공 같기도 하고 어딘가에서 떠올랐어요. 분명히. 그랬다가 그게 또 사라졌어요. 어딘가로 돌아갔어요. 근데 명명백백하게 그 이미지가 왔고 갔다라는 것은 이게 오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게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만 그 온 자리가 있고 그 돌아간 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지가 그려진 그 바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그 생각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으니까 이 소리를 듣고 뭔가가 있으니까 눈앞에 목전에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즉 이 소리를 통해서 이 듣는 놈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확실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알 수는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런데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되죠.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생각하는 걸 통해 확인되고 말하는 걸 통해 확인되고 보는 걸 통해 확인되고 늘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늘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쓰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확인되잖아요. 명백하게 확인. 이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확인됐나요? 이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확인된 건가요? 그냥 저절로 확인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어렴풋하고 생각으로 그런가 본데? 생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생각으로 어쨌든 내가 좀 이해 좀 되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렇게 막연하지만 뭔가 모르지만 아 뭔가 이렇게 그런 것 같구나.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도저히 뭔 소린지 모르는 사람 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문득 이게 명백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문득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아 이게 전부구나. 그냥 이렇게 뭔지 모르게 그냥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진달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간달까?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뭔가 그런 명확해지는 그 순간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이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자꾸 이 분별이 쉬게 되고 뭔지 모르게 그 자리와 가까워지는 것을 그래서 이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이 분별 망상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거기에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이 자리에 대한 관심, 이 자리에 대한 갈증, 이 자리에 대한 궁금증, 이 모를 뿐인 여기에 대한 어떤 화두가 챙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 늦은 밤에 이 불금의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금요일 이 불금에 술 먹으러 안 가고 뜨거운 밤을 보내려 술 먹으러 안 가고 이렇게 절에 오시는 이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래 보면은 정말 열심히 막 맨날 나오셔서 눈빛이 팍팍 터뜨리면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분들이 확확 눈에 들어와요. 한 1년 지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간절해져요. 근데 이 공부는 그 간절함만 있으면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뭐 빨리 견성했냐 늦게 견성했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절하냐 내가 정말 발심이 돼 있고 내가 이 공부 아니면 이 공부가 진짜 전부구나 이 공부가 정말 난 간절하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그러니까 제 이 말은 불경 공부 조금 하다가 뭐 또 다른 재밌는 거 있으면 그 일도 좀 하다가 또 안 되겠으면 또 불경 공부 좀 하다가 뭐 몇 년 불경 공부 하다가 몇 년 끊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들 대부분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좀 진지하지 못한 거죠. 좀 뭐랄까 이 제대로 발심이 안 된 거죠. 언뜻 발심을 할 날에다 많은 거죠. 그런데 진짜 발심이 되어 있으면 이게 정진바람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이 공부밖에 없구나 하는 이게 이제 딱 서요. 중심이 서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그 발심이 중요하지. 그 발심이 중요하지. 뭐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되고 나더라도 이 공부를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데 체험 이후에 이 공부를 끝끝내 하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밖에 없기 때문에 체험 이후에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요. 발심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근데 발심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근데 이건 뭐 이 큰 스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명백하게 분명히 되는 거다. 이 발심만 간절해서 내가 끝끝내 하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다.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뭐 이거 되고 안 되고도 없어요. 사실은 뭐 되고 안 되고 뭐 되고 안 되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렇다니까. 그냥 이건 누구나 이렇잖아요. 누구나 이렇잖아요. 사실 이게 누구나 그냥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공적 영지가 그냥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 저럴 리가 없어. 저게 다일 리가 없어. 부처님의 깨달음이 저 허망한 거일 수가 없어. 그래서 깨달음의 순간 어떤 사람들은 막숨 내려가는 환희심을 느낀다고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막 육두문자 막 욕이 나오거나 이 고작 이거였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이랬단 말이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깨달으면 이런 걸 거야 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끝끝내 나는 자기 성품을 못 보고 또 확인했어도 확인 안 했다라고 끝끝내 고집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견해에 가려서 견해라는 아주 그 얇은 장막이 확인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은 어떤 걸까라고 그림 그리면 안 된다. 그림 그리는 건 전혀 깨달음과 상관없다. 내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깨달음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를 뿐이다. 그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제껴야 돼요. 아주 하찮게 올 수도 있고 아주 강렬하게 올 수도 있지만 그게 나에겐 어떻게 올 거야, 어떻게 왔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공부가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십시오. 좋은 주말 보내세요.